동해안의 대게 어획량이 불법 남획 등의 영향으로 매년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획량은 줄고 코로나로 경기마저 위축돼 대게 어민과 상인 모두 울상을 짓고 있는데요. 대게 홍보와 소비 촉진을 위한 영덕 대게 축제가 코로나 이후 4년 만에 이번 주말 영덕에서 열립니다. 김영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른 새벽 조업을 마치고 돌아온 어선에서 싱싱한 대게를 건져 올립니다. 곧바로 크기별로 선별 작업이 이루어지고 대게 중매 상인들이 몰려들어 경매를 시작합니다. 가장 크고 품질이 좋은 대게는 한 마리에 20만 5천 원에 낙찰돼 평년에 비해 20% 이상 높은 가격을 형성했습니다. 이번 겨울 대게 어획량이 크게 줄었기 때문인데 코로나 여파로 소비도 줄면서 대게 어민들과 상인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달 영덕 지역 대게 위판량은 18톤에 그쳐 1년 전 30톤에 비해 60%에 불과하고 위판 금액도 47%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작년에 비해 가지고 어획량이 60%밖에 안 되고 배에서 드는 경비 자체는 작년에 1.5배에도 들고 상인들도 어렵고 어획량이 없어서 배하시는 분들도 어렵고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경북 동해안 전체 대게 어획량도 10년 전 연간 2,000톤이 넘었지만 지난해 1,500톤으로 매년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침체된 영덕 대게 소비를 촉진하고 홍보하기 위해 영덕 대게 축제가 오는 24일부터 사흘간 영덕 3사 해상공원 일대에서 열립니다. 코로나 이후 4년 만에 대면 축제로 10만여 명의 관광객이 찾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3년간 저희들이 축제를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새롭게 축제가 펼쳐지기 때문에 우리 영덕 대게의 참맛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도록. 한편 울진군도 오는 23일부터 나흘간 후포항 일대에서 울진대게와 붉은대게 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향일입니다.